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느덧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중소기업분들이 ESG가 어렵다라는 것보다 뭐가 뭔지 몰라서 무섭다, 두렵다, 익숙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기 계시는 5대 은행의 행장님들을 비롯해서 민간이 함께 합동으로 이 부분을 같이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세 가지 방향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하나는 중소기업형 ESG 체크리스트를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랑 대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체크리스트도 업종별, 수출 국가별, 협력 대기업별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로는 ESG 정보와 교육 콘텐츠 그리고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합해서 내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,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수요자인 중소기업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ESG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ESG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바로 수출기업, 대기업, 협력사 그리고 고탄소 업종 기업들입니다. 이 기업들에게는 조금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출 인증, 컨설팅 비용, 상생 협력, 탄소 중립 전환 자금과 R&D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매칭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ESG라는 화두가 도전의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